뮤지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시그널은 있다. 노래 꼬리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송꼽무. 야, 요즘 가을이 진짜 아주 쓸쓸하고 더 막 깊이 빠져들 것 같은, 제가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 때문에 더 가을이 가을답게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R&B의 전설이 돌아오셨네요. 전설입니다. 그리고 싸움짱 상남자. 그 어떤 수식어보다 사실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그렇죠. R&B의 황태자 우리 환희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어서 오세요, 황태자님. 예, 예, 오랜만에. 예? 황태자, 황태자. R&B 황태자.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너무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환희입니다. 아니, 들어오시는데 방청객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와, 실물이 이렇게 잘 생겼냐면서. 이게. 거짓말, 거짓말.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하면은 아 이런 환호인데 진짜면은 약간 탄성이 나오거든요. 아, 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오랜만에 탄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목요일 생방 끝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시간 동안 큰 저의 얼굴을 보다가 잘생긴 우리 또 환희 씨를 보니까 어유. 아, 근데 사실 제가 그 활동 되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화면에는 사람들이 얼굴도 되게 큰 줄 알고. 아직도 그 왜 그러지? 내가 이게... 카메라 빨 너무 안 받아요. 아, 그래. 실제로 보면은 몰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와. 그런 것도 있고 선배님이 되게 뭐랄까 남자답고 맞아. 목소리도 이게 덩치가 클 것 같고 느낌이 뭔가 클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안 그래요. 날씬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뭐 실물은 좀 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화면보다 화면보다 그럼 화면이 너무 예 너무 이게 오버돼요. 연예인들은 내가, 실제로 예. 봤을 때. 어머, 실물이 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좋잖아. 근데 딱 봤는데 아, 화면이 훨씬 낫네요. 아. 그럼 이상하잖아, 그거. 근데 사실 화면이 좋은 게 더 좋은 거 그렇죠, 같긴 하죠. 예, 예. 그렇긴 하지. 좋죠. 예. 아, 저는 사실 오늘 되게 뜻깊습니다. 왜요? 사실 제가 그 뭐야 히읗히읗 연예인을 좀 이어가는 계보로서 아, 그러니까요. 그러네. 아니, 아까 제가 밖에서 보고 있는데 네. 그 한이 하는데 어? 나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불러? 한이 제가 한이 데뷔 초 때나 그 데뷔하기 전에 어디 가서 제가 이름이 뭐야? 그러면 제 본명이거든요. 그래서 한해라고 소개를 하면은 환희? 환희? 뭐 이랬던 적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선배님 뵈는 게 굉장히 영광이게 제가 진짜 팬이어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예. 그 Fly to the Sky 콘서트까지 봤었어? 아, 진짜요? 오, 그러면 찐팬이네. 찐팬입니다, 찐팬. 감사합니다. 예.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환희 씨.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방 가면은 꼭 그걸 부릅니다. 어떤? Sea of Love. 아우, Sea of Love. For the moon, by the sea, 네가 떠난 바닷가에 이거.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시키잖아, 막. 오, 막 하우래. 미식축구. 뮤직비디오. 아 예, 그쵸 그쵸 예. 아, 너무 오리지널 한 번만 들려달래요, 바로 앞에서. 팬 앞에서. For the moon, by the sea, 네가 떠난 바닷가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이야. 되게 잘하신다, 예, 오늘도 죽었네요, 저. 예. 노래만 하면 죽네. 아예 뭘 죽어요, 너무 잘하신다. 영킬 원데스. 아, 왜 이렇게 못 지키고 죽기만 하는 거야? 환희 씨가 연말에 단독 콘서트를 좀 연다고 하시네요. 네네네. 자, 언제 어디서 또 이렇게 하시는지. 일단은 12월 8일에 그 김해 있는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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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 문화의 전당 거기서 하시는 문화의 전당에서 하고 12월 16, 17일에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하게 됐습니다. 매진 됐나요? 아니요, 아직은 매진 안 됐어요. 예, 예. 예, 이제 앨범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 앨범 이제 좀 듣고 계셔가지고 예. 한희 씨 팬들은 좀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공연 꼭 가시고 예매하시고 예, 예, 예. 예, 직접 가서 보시면 진짜 감동이 막 밀려오죠. 그러니까요. 실제가 솔직히 예. 아, 왜냐하면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서트를 갔었잖아. 갔었는데 콘서트에서 보면 좀 남다른 느낌이 있고 이번에도 약간 뭐 좀 그 형님만의 노련한 좀 팬 서비스가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 저는 그 사실 뭐 크게 팬 서비스를 한다기보다도 약간 그 이 재밌게 해요, 되게. 그래요? 뭔가 이 정해놓은 그런 큐시트보다는 노래만 정해져 있고 이제 사이사이. 그렇죠, 예, 사이사이에 좀 이렇게 좀 재밌는 것들이 있음 뭐 누가 뭐 대화를 하신 분들이 좀 약간 뭐 사이가 좀 이상한 느낌이다 하면 약간 우리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소통을 하면서 그렇죠. 예. 제가 옛날에는 그 소극장 콘서트 할 때 그런 느낌이 좋았어서 너무 이
팬과 가수의 이 멀어진 그렇지. 멀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말고. 느낌보다 같이 이렇게 가족들처럼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좋죠. 그렇죠. 이게 계속 노래만 기기도 아니죠.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노래만 계속 하는 것보다도 맞아요. 소통하면서 관객분들 네. 그래. 대화도 뭔가 그 되게 딱딱한 대화보다도 좀 재밌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컬투쇼를 자주 나오세요. 그럼 이게 그 대화가 늘어납니다. 아, 그렇죠. 예, 스킬이 늘어나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새 노래가 나올 때마다 불러주셔가지고 매번 나와주시고 고맙지 우리가.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신곡 공부하시죠. 예예 예. 예? 신곡 공부를 하시죠.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제목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아, 제목이 일단은 이번에는 슬로우. 슬로우. 예. 제가 항상 그 되게 슬픈 노래를 가지고 나왔었어요. 제가 항상 시즌이 가을, 겨울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좀 제 특기를 살려서 약간 리듬 앤 블루스. 야, R&B로 가는 거야? 완전 R&B로 나왔어요. 와, 완전 R&B. 예, 예 완전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야? 옛날 노래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약간 레트로 느낌에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R&B 느낌인데 R&B 발라드. 어린 친구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어리다는 건 몇 살을 얘기합니까? 20살 초중반? 예, 거기까지는 생소한데? 오, 자식이 이런 걸 하나? 이 사람이 이런 걸 하시는 분이었네. 20대 초반이 어르덥게 이 자식이라니.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뭐 가시 안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예. 와. 슬로우만 해도 약간 뭐 슬로우 잼도 좀 생각이 나고 옛날 예. 그 R&B도 좀 생각이 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슬로우. 끈적끈적한 예. 느낌. 약간 이번에는 근데 가사는 사실 그렇게 끈적한 느낌은 아니고요. 아니야 가사는 예, 그런 건 아니고. 원래 그런 류는 약간 좀 섹시한 가사가 또 매력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헤어져서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 아이고. 아 안타까운 네. 상황이네. 근데 끝을 알아. 그 사람하고 만나면 끝을 아는데 제발 너도 끝을 아니까 천천히 슬로우 나한테 와줘. 기다리고 하는 거죠. 예. 다른 남자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예. 기다리는 거야. 그렇죠. 기다리고는 있지만 언제 만날지 몰라. 이 여자하고의 그 만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면서도 막 우라통도 터지고 화도 나고.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만. 예. 그거를 이제 약간 노래로서 표현을 해낸. 다른 남자를 네. 사랑하고 있고 그 남자가 끝나고 나한테 와라. 예예예. 예, 예, 나는 못 기다려. 나는 못 기다려. 약간 좀 무섭네요, 그죠? 저 끝나라. 끝나고 나한테. 야, 예, 예. 그렇죠. 빨리 끝나고 나한테. 그동안에 하던 사랑 얘기보다는 약간 미저리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는데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좀 있으셨을까요? 이런 경험은 사실 글쎄요. 예. 환희 씨도 차여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요? 멋있어요? 그럼요. 야, 누가 환희 씨를 찼을까요? 아니, 저도 사람인데요. 야, 뭐, 그래. 예. 환희 씨는 차본 경험 있어요? 저요? 차봤을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질문의 의도가 뭐죠? 아니, 차본 경험이 있나고 그냥 고지고대로 물어본 거는. 저 둘 다 있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예. 야, 죄송한데 왜 박수 치시는 거죠? 이게 축하할 그래서 왜 박수 스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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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노래를 들어봅시다 일단. 네. 예. 빨리 들어보고 싶지만 근데 지금 당장 바로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손꼽으면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속이 타죠. 네. 바로 이거 바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걸어온 음악 인생에 대한 얘기를 쭉 우리가 쭉쭉 빨아 먹은 다음에 그때서 예. 신곡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감질만나게. 예. 예. 우리 1402님께서 45년 카메라 TV 속 화면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혼란스럽네요. 지금까지 거짓을 봤어요. 하고 봐봐. 지금 환희 씨 실물을 보고 괴리감을 느껴지는 거야. 실물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좀 언짢긴 하네요. 화면 그렇게 안 봐도 그렇게 별로 그 정도는 아닌데 실제로 본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와 머리 되게 큰 줄 알았어. 그래거든 다. 와 진짜. 맞아요. 와 나는 진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와 진짜도 크네 뭐 이렇게. 예. 너무 똑같잖아. 환희 신곡 듣기 프로젝트 송꼬무 네. 환희 씨의 노래를 만들어준 첫 번째 우리 히스토리를 쭉 갑니다. 네,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야. 우후. 아, Missing You 진짜 미스. 2003년 7월에 발표됐던 노래. 네. 예. 진짜 오래됐네. 브라이트 더 스카이 정규 4집 타이틀곡. 예, 맞습니다. 아 저는 이 딱 전주만 딱 듣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오락실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던 그 기억. 오락실 안에 있는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아 예, 아 거기서 부르셨어요. 예, 아 진짜
아니, 근데 이제 확실히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확실하게 Fly to the Sky가 무슨 음악을 하고 맞아요. 어떤, 색깔이 확실히 어떤 가수들이다라는 거를 좀 알게 해줬던 노래이긴 해요. 예. 와, 의미가 참 깊은 노래네. 아, 그렇죠. 거의 뭐 그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였습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아니 지금 또 우리 브라이언 씨가 지금 컬투쇼에서 금요일 코너 또 고정 고정으로 한 지 꽤 됐죠. 네네네. 예. 청소왕. 아 요즘에 이 청소왕으로 엄청 유튜브가 막 구독자가 들어와요. 장난 아닌 것 같아. 예전하고 좀 똑같은가요? 지금하고. 아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청소를 좋아하긴 같이 했죠. 같이 숙소를. 네. 그렇죠. 저는 숙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숙소 생활 하셨나. 아 이렇게 그렇게 깔끔한 친구와 환희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 저도 더럽진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친구가 너무 그렇게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정리를 해놓으니까 편했겠다. 제 방은 거지 같아 보였죠. 아, 상대적으로. 근데 또 그 당시 매니저님이 제일 거지일 때를 찍고 깔끔한 브라이언 방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아 그랬구나. 아니는 거지다. 아닌데 걔가 너무 깔끔하니까. 그래 비교 상대가 너무. 맞아요. 네 송꼬무 우리 다음 노래로 다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05년 5월에 발표됐던 드라마 패션 70의 OST였죠. 아 예. 예. 아스 마파도. 노래를 되게 잘하시네요. 한혜 씨가 확실히 히읗 히읗 들어가면 다 잘하나. 예, 히읗 히읗 연예인이 둘밖에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아직까지는. 오. 하하. 아 그러네요. 아 그래. 아 그러네요. 형님 죄송합니다. 예 네, 뭐. 아이 잘하지. 잘하시죠. 네, 잘하시죠. 아 형님 잘. 숙연해지네요. 이 곡이 사실 버전이 무려 세 개라고 하는데. 네네네. 하니 솔로 버전 있고 브라이언 솔로 버전 있고. 아 진짜? 같이 부른 Fly to the Sky 버전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네. 왜 이렇게나 세 가지 버전을 하니 이거? 아 원래는 그 제가 했어요. 원래는 제가 혼자는 다 했는데 그 당시에 브라이언이 아마 미국에 있었을 거예요. 아. 이때 아마 비자 문제로 항상 미국에 나가 있어야 되고 했는데 그때는 아마 브라이언이 들어오면 서운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래서 일단 브라이언도 해라. 일단 다 전곡을 아 올 일단 따놓자. 그래서 좀 섞은 버전도 있고 제 솔로도 있고 브라이언 솔로도. 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버전이 좀 많았네. 예. 저 형님한테 너무 좀 궁금한 게 사실 이 노래들이 되게 또 노래방 애창곡으로 유명했잖아요. 아 엄청나죠. 가수 박상민 씨도 노래방 애창곡이. Yes, my pardon. 예전에 한번 그 예, 프로에서 부르시는 거 봤어. 형님은 혹시 네네. 노래방을 갈 일이 있으면 본인 노래를 부르시나요? 자기 노래 부릅니까? 저는 자기 노래 진짜 노래에서 부르는 가수도 있더라고. 맞아 맞아. 있어요. 꽤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되게 못하겠더라고. 아 그래. 예, 되게 예 그래요. 좀. 해본 적은 있죠. 해본 적 있죠. 시켜가지고 몇 점 나와요? 점수는 잘 안 나오던데요. 맞아. 점수는 의외로 안 나오던데. 맞아. 가수가 본인 노래 부르면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난 100점 나오는데. 그래요? 아 진짜요? 사랑한다 사랑해 이런 거 부르면 100점 나오던데. 아 부럽습니다. 100점이 나오기도 해요?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자 환희의 신곡 듣기 네. 프로젝트 송꼬무 아직은 신곡을 못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더 빨아먹어야 됩니다. 네. 예. 자 이번 곡은요. 2006년 네. 7월에 발표됐던 노래입니다. 컬투쇼가 시작했던 연도입니다. 2006년 5월 1일에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와 진짜 오래됐네.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진짜 오래됐네. 투모로우죠. 투모로우. 예, 드라마 오버 더 레인보우의 OST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예, 좀 우연치 않게 어릴 때부터 계속 OST는 했었던 것 같아요. 예. 한희 씨의 목소리가 아주 애절하고 그래서 그 슬픈 사랑 얘기라든가 애절한 사랑 얘기가 들어가면 참 너무 잘 어울리죠. 예, 뭐 감사하게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이 곡이 사실 환희 씨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드라마거든요. 오버 더 레인보우의 OST인데 드라마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이 말을 마이크에 대시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연기 도전이었죠? 예. 예. 뭐 이제 그 캐릭터 이름을 이제 본인 이름으로 좀 캐릭터 이름 이게 그 영어 이름 잘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렉스인데. 렉스는 저 공룡 아닌가요? 그렇죠요. 예. 렉스를
렉스 이전에 렉스가 있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렉스 아니 연기했던 캐릭터가 렉스셨죠. 어, 저 렉스였어요. 예. 예. 요즘엔 덱스가 유행하고. 덱스, 아 덱스 그쵸 그쵸. 아, 덱스 이전에 렉스가 있었다. 아 렉스는 그 예. 캐릭터가 10만 명의 팬클럽을 가진 최고의 천재 스타. 야. 어 예. 와 진짜 제가 렉스. 아, 예. 와 진짜. 어. 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예. 이게 참 그러네요. 예. 와 명대사가 있는데 오랜만에 좀 한번 해주시죠. 아니요 아니요 제발 제발 부탁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요거 해줘야 신곡이 나갑니다. 아... 요거 해줘야 신곡이 나가요. 와 대사가 있거든요. 예. 예. 아니 이게 그 느낌을 살 렉스의 느낌으로. 아니 이게 내가 경고했을 텐데 나한테 넘어오지 말라고. 와 어떻게 이런 대사를. 아 지금의 덱스하고 또 결이 좀 비슷하네. 어, 그러네. 아, 내가 어. 이거 되게 딱 정색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경고했을 텐데 나한테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아 이게 장소도 되게 웃겼어요. 어디서? 그 뉴질랜드 그 산에 헬기 타고 올라가서 노래를 갑자기 되게 슬프게 부르다가 쥐 혼자 울다가 아 약간 눈물을 아 여자가 울었어 이 노래를 듣고. 그게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 이 노래를 부르고 갑자기 내가 경고했을 텐데 나한테 너무 오지 말라. 상황이 웃긴데죠. 네, 상황이 너무 웃긴데 아 좀 약간 억지스러운 건 있었는데 분석하자면은 약간 향수병을 좀 자극하고 어 그렇죠 그런 예, 거지 예, 그런 거지 눈물이 흘릴 때 바로 그냥 대사 가버린 거죠. 예 내가 경고했을 텐데. 그러고도 거의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눈물이 자꾸 날라 그래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게 자꾸 떠다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저 대사 칠 때 그때 김옥빈 씨와 함께 연기를 했었는데 예, 예. 고향의 봄을 트로트 댄스 발라드 버전으로 다 불러주셨다고. 오 제가 그랬나요? 기억이 나시나? 기억이 안 나. 어 예. 그러니까 발라드로 불렀었던 건 갔는데 트로트로 불렀었나?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억이 너무 부끄러운 기억은 머릿속에 삭제돼. 아 예. 없어졌죠.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창피했던 거는. 예. 예. 제가 이번 주에 노래 불렀던 게 삭제됐거든요. 아니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이번 주 저번 주 목요일 날. 예예. 저 컬처 인별그램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유. 어떤 거 부르셨는데요? 이승철 형 노래 불렀거든요. 아니 제가 그냥 뭐 나쁘지 않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뒤로 이제 황치열 형님 노래 부르시고. 노래. 그럼 생각 다시 나게 조금 들어보고 싶. 아 왜냐면 그쵸. 되게 왜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아 에키스만. 아 미치겠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노래 제대로 한번 가보면 안 되나요? 아 진짜요? 해봐요. 플라이 노래. For the moon by the sea 네가 떠난 바닷가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다 마를 때까지 사랑했다는 걸 오직 기다림 뿐이었단 걸 나 왜 몰랐을까. 야 잘하네. 이 노래 되게 잘하셔요. 오, 야 야, 떠다닐만 하네요 계속. 약간 똥꼬시오 느낌 조금 나는데. 자 이제 드디어 환희의 신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슬로우를 들어볼 차례가 됐군요. 네, 곡 소개를 다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보내주세요. 네, 슬로우는 사실 요즘 너무 요즘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레트로 R&B 완전 R&B 스타일이고요. 사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UV방에서 UV방 그 유튜브에서 갔다 왔어요? 예,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100만 뷰가 넘어가지고 그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어린 친구분들은 저런 노래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댓글이 그게 예, 돼가지고 이젠 때가 됐다. 완전한 R&B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이런 곡을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스튜디오에도 소리 좀 많이 키워주십시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어떤지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샵1088로. 자 노래 나갑니다. 환희의 슬로우. 네, 감사합니다. 야 노래 너무 어떤 느낌인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탁 와닿는 느낌. 예. 그리고 제가 컬투쇼 하면서 한 3년 동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빵빵하게 노래를 들어본 적이 어디 교회
음악 감상실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컬투쇼 스피커 좋죠? 어, 좋은데요? 네, 네, 네. 빵빵합니다. 네, 되게 세게 들어주시네요. 우리 5255님께서 슬로우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가 슬로우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끝나지 말아줘. 0345님 레트로 감성뿐만 아니라 요즘 감성도 있는데요. 늘 AR을 씹어드신 것처럼 노래하시는 환희님. 이번 노래도 대박 예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1951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1951님 환희씨 감미로운 목소리 덕분에 한층 가을이 깊어지네요. 가을 목소리. 네, 가을 좋아하세요? 계절 중에 가을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예 봄, 가을 되게 봄, 가을 좋아. 예. 춥고 더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 추운 거보다는 약간 더운 게 조금 더 그래도 좀 예 뭔가 이렇게 활동하기가 겨울에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제가 겨울에 나오니까 항상 아 그러네 겨울을 좋아해야죠 여름에 나오면은 다 제 목소리 때문에 더울까봐 어 이런 질문 또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 후반부 애드리브가 어마어마하다고 예, R&B의 또 묘미죠 꽃이잖아요 네. 이러고 이런 질문 주셨어요 몇 옥타브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하고 이제 질문 쫙 올라가는 부분이 하나 딱 있던데. 이게 그 야 옥타브를 물어보시는 거는 진짜 우리가 또 태어나서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옥타브 물어보는 거 2000년대 초반에 금지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만 2023년에. 자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 자 허니 씨와 함께한 송꼬무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어 예. 어. 예. 항상 여기 오면 되게 짧고 네, 금방, 굵게 금방 가죠. 싹 뽑아 드시더라고요. 뽑아내 주시니까 예. 다채로웠어요. 우리 그러니까. 연기 천재 렉스부터 시작해서 목격담까지 추억도 더듬어 보고 예, 한혜 씨가 같이 계시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환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다 환희까지 환하고 환해. 저희들이 환해. 합쳐서 환해요. 환해. 아. 아우 환해. 자 오늘 환희 씨 고생하셨고. 네, 네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고요. 환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환희 씨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에러.